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눅겜덕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배럭 효율 정리,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배럭을 키우면 될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컨텐츠이긴 한데, 현 시점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배럭 효율이 달라진 거를 발견하고, 아, 이때다. 지금 올려드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맛있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본 가정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배럭 효율이라는 거는 정말 순수 쌀먹적인 시각으로다가 내 배럭을 정말 효율적으로 골드를 뽑아먹기 위해서 키운다는 가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지식 전수랑 스토리를 병행해서 돈을 쓰지 않고 베이스 레벨을 달성합니다. 제 월간 효율 결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명파랑 실링만 넉넉하다면 여러분들이 볼다이크까지 직접 스토리를 밀고 받은 보상으로 재련 비용이 어느 정도 상쇄가 돼서 1520렙까지는 거의 비용 없이 육성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케이스에 따라서는 이득을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으로는 1520을 달성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가정했고, 두 번째 가정, 명파 돌파석 실링은 창고에 넉넉하다. 그러니까 귀속 재료만 쓴다고 가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각이 비싼데 필수적인, 예를 들면 신캐라든지 그런 캐릭터는 어느 정도 배제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캐릭터는 키우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직업 정각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직업 정각을 쓰더라도 굉장히 각인서 가격이 싸서 거의 추가 지출이 없는 캐릭터를 키운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악세도 고대랑 유물을 섞는다든지 시금치품질을 섞는다든지 어빌리티 스톤 포함해서 거의 3만 골드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맞추는 걸로 가정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악세 값이 가성비로 가면 굉장히 싸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으로는 도달한 배럭 레벨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엔드 컨텐츠를 매주 클리어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빡센 가정이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땅랩이 파티 구하는 거 힘든 거다 아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쌀먹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든 컨텐츠 빡숙이라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국회팟, 땅랩팟 이런 거에 가서 무리 없이 클리어 할 정도의 실력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정은 순전히 쌀먹적인 시각으로다가 이 캐릭터를 즐길 만큼 즐기다가 여기에 들어간 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회수하는 것까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석을 팔아서 실제로 현거래로 쌀먹을 해라 이런 걸 조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때가 되면은 그 캐릭터 배를 가른다 뭐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레벨대별로 갈수 있는 컨텐츠를 정리해서 이렇게 거래 가는 골드 이것들을 앞으로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에이스가 되는 레벨 1520레벨이죠. 투자 비용은 만 골드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재련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죠. 3, 5개는 굉장히 싸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은 이렇게 되고 주간 수익은 총 16,449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바로 회수가 가능하고 6개월 뒤에는 41만 골드 정도, 그리고 1년 뒤에는 84만 골드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거의 투자 값이 없는 배럭이기 때문에 모코코 분들이나 귀속 재료가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배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1540배럭입니다. 재련 비용은 66,000골드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간 수익은 총 2만 골드로 약간 늘었죠. 이러한 컨텐츠를 진행했을 때 2만 골드 정도를 얻을 수가 있고 회수하는 데는 4주가 걸리네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버는 돈은 45만 골드, 1년 뒤에 버는 돈은 99만 골드. 앞에 레벨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많이 번다. 투자하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한 가성비 배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580배럭. 자, 여기는 이제는 투자 비용이 조금 유의미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36만 골드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악세 값도 이쯤 되면은 더 가성비로 약간 저품질을 썩는다든지 고대 악세를 썩는다든지 해서 333331 각인을 맞춰야 파티에 원활하게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세 값도 3만 골드를 반영을 했고요. 주간 수익은 대폭 늘어나죠. 31,000골드로 늘어납니다. 회수 기간 같은 경우에는 13주차, 그리고 6개월 뒤에 버는 돈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1년 뒤에 버는 골드는 100만 골드가 넘어가도록 굉장히 커졌죠. 회수 기간이 13주밖에 안 걸린다는 거는 사실 13주가 로아 하다 보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거든요. 3달이에요, 3달. 3달 만에 완벽하게 회수가 가능하면서 6개월 뒤, 1년 뒤에도 이 정도의 골드가 남는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실한 배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유저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배럭 레벨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1600배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600 넘어가는 배럭은 가성비 똥이다, 낭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600 넘어가는 배럭도 투자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주간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회수 기간이 19주 차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19주 차면은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는 건데 회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6개월 뒤 버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 뒤에 버는 골드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죠. 물론 주차를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1580배럭을 좀더 추천드리긴 해요. 더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10배럭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카멘 노마를 갈수 있는 레벨대인데 사실상 굉장히 고급 배럭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투자 비용도 100만 골드가 넘게 들고 이쯤 되면은 악세 값도 한 10만 골드 정도를 추가로 더 써야 돼요. 왜냐? 이제는 뭐 가성비, 시금치 섞은 악세로는 약간 파티에 들어가기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나 이런 거를 조금은 신경을 써서 그래도 너무 떨어지지 않는 정도로는 맞춰줘야 돼서 한 10만 골드를 악세 값으로 더 쓴다고 가정을 했고요. 주간 수익은 4만 4천 골드 정도가 나와서 회수 기간은 25주 정도가 걸립니다. 반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 뒤에 거의 본전치기를 하고 1년 뒤에는 그래도 버는 돈이 좀 많다. 점점 더 장기형 배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620배럭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정말 엄두도 못볼 만한 배럭이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투자 비용이 160만 골드로 굉장히 많이 들긴 하지만 회수 기간이 31주 차. 이거는 좀 많이 걸리는 편이긴 해요. 반년 뒤에도 원금을 찾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6개월 뒤에도 마이너스 23만 골드예요. 최소 로아를 앞으로 1년 이상 열심히 할 거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레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1580배럭부터 쭉 보시면요. 1년 뒤에 버는 돈을 한번 보세요. 1580부터 1년 뒤에 120만 골드 벌죠? 이것도 120만 골드 벌죠? 1610도 120만 골드 벌죠? 1620은 이것도 120만 골드 정도 벌죠? 오, 신기하죠? 1580부터 1620까지 1년 뒤에 버는 돈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투자 비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버는 돈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1580에서 주차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1년 뒤에 버는 돈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1년이 더 지나고 2년, 3년치까지 계산을 하면 높을수록 좋긴 하겠죠. 근데 굳이 그걸 위해서 지금 1620까지 올리는 것보다는 좀더 완화되고 올리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자, 1620까지는 그런데, 자, 근데 재밌는 거는 1630배럭까지 넘어가 볼까요? 1630으로 가면은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1년 뒤에 버는 돈이 갑자기 확 점프하죠. 1620일 때는 120만 골드 정도를 벌었는데 1630이 되니까 160만 골드 정도로 1년 뒤 버는 돈이 굉장히 커져요. 투자 비용이 대폭 늘어났지만 주간 수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카멘 하드 덕분에 이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값을 하려면은 1630을 찍고 부캐 땅레팟으로도 자유자재로 카멘 하드를 클리어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정을 했을 때 1630배럭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버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효율이 좋은 배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효율을 누리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의 고급 배럭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610, 1620이 정도에서 애매하게 주차할 바에는 그냥 1630까지 올려버리는 거를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40까지 가면은 아, 이거는 너무 회수 기간도 오래 걸리고 1년 뒤에 버는 돈도 굉장히 낮아지고 별로 추천할 만한 레벨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1630이랑 1640 같은 경우에는 상급 재련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반 재련으로 하면 택도 없어요. 무조건 상급 재련을 해야 그나마 이 정도의 효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골드를 수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1520 베이스 레벨 달성하자마자 바로 주차하시고 숙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골드도 빨리 벌수 있고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순이익도 괜찮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단기적으로 이득도 챙기고 중기, 장기 이득도 쏠쏠하게 챙기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1540이나 1580을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1580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득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애매하게 1610, 1620에서 주차하지 마시고 아예 1630까지 올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급 재련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상급 재련이 없었으면 이 정도의 효율이 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1640은 배럭으로서는 논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 일곱 번째 이상 캐릭터라서 골드 비지정 캐릭터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비용 회수 기간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시죠? 1540을 넘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1580부터는 39주, 71주, 이 밑에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계산 안 했습니다. 골드 비지정 캐릭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1540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배럭 효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럭 효율 영상은 제가 평소에 뭐 게임을 재미를 추구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거랑은 조금 맞지 않는 방향의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순전히 골드를 캐는 효율 관점에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의 배럭이란 재미고 뭐고 그냥 정말 가성비로 키워가지고 오랫동안 골드 뽑아 먹으면서 이제 좀 질리면은 배 가르고 보석 다 회수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효율 측면에서의 배럭 가성비를 계산해 드린 거고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캐릭터를 키우면서 재미를 느끼는가, 여러분들의 애정도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